오늘이 10월 16일 수요일 2024야. 지금 아침이고 나는 공복에 운동을 해본 적이 지금 내가 44인데 지금 오늘 두 번째야. 공복에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오늘 갑자기 공복에 운동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그리고 햇빛이 없으니까 그건 좋네. 내가 원래 햇빛은 좋아하지만 운동할 때는 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살이 타니까 별로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그래서 또 운동하나? 햇빛이 없어서? 근데 단점은 청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워. 청소도 하고 여기 트리밍도 해. 여기 가든 같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 또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시끄럽네. 노이즈가 싫은데 어쩔 수가 없네. 옛날에 누가 이렇게 땅을 밟으면 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그랬는데 막상 진짜 땅을 밟으니까 뭔가 저기 뭐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밟은 것보단 느낌이 다르네. 뭔가 이렇게 흙을 밟으니까 흙이 되게 소프트하고 이러잖아. 되게 느낌이 뭔가 이렇게 컴포터블하게 편안한 느낌이 드네. 이쪽을 또 이용해야 되겠네. 이것도 다 같은 이게 연결된 공원이거든. 근데 일로 안 갔었지. 운동화를 신어도 이렇게 촉감이 다르다. 콘크리트 밟을 때랑 여기 흙을 밟을 때랑. 옛날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을 보내고 이제 유골함을 받으면 엄청 막 저기 그랬었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180파운드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줌의 재로 애쉬로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그건 거의 쇼크사일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 나는 그게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나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은 안 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는 그 유골함을 이제 픽업할 때 남편 이름이 써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남편은 맞는 거잖아? 근데 나는 실감은 안 나는 거지. 솔직히 내가 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 감정이 막 이입돼가지고 이게 유골함이다 이게 허스번이다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말이야.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당장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묘지에다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교회에서 교인분들이 저번에 그랬었어. 나 같으면 사랑하는 허스번이면 그냥 계속 같이 평생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굳이 뭐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 묘지에다가 하겠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돈이 진짜 많아. 그럼 돈이 진짜 많아도 집에다가 놓고 싶으면 놓겠지. 그치만 대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은데도 굳이 그걸 집에 갖고 있겠다고 해. 그러면 약간 집착적인 사랑이 큰 사람인 거지.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언젠가는 몇 년 안에는 그 묘지에다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키우던
남편이랑 나랑 엄청 사랑했던 루이라는 고양이가 있어. 걔도 진짜 똑똑해서 사람 같아. 근데 그 루이도, 루이 그때 이제 보낼 때요. 2020년, 어? 8월 17일이었는데, 코로나 때. 그때, 그때는 돈이 좀 많았어. 코로나 그런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동물 묘지를 찾아가지고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어. 예쁘게. 근데 안 가본 지 오래됐다.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해도 또 가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뭐 내가 원해서 해주는 거지 누가 해달라고 좀 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 이렇게 집에 갖고 있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철회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고급스러운 장식장에 어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확실히 진짜 집안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낙골당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그 낙골당을 놓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 근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레고야, 장난감이야. 내가 이제 생일날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게임기 아니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냐, 저기 뭐 레고예요. 옛날에는 시계도 갖고 싶어했어, 비싼 시계. 근데 이제 뭐 그건 말만 그러는 거지 뭐. 뭐 브라이트닝인가? 뭐 어디 있고 있잖, 어디 뭐 있잖아요 비싼 거. 근데 이제 근데 나도 뭐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남편한테 선물 많이 받았지. 뭐 명품 가방도 받고 계속 이렇게 뭐 선물 공세를 하잖아. 꼬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도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은 선물 안 받지. 응. 그리고 그때는 뭐 사귀나 사귀기도 했고. 근데 살면서 그렇게 뭐 내가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왜냐, 내가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살림하고 싶었거든. 근데 언젠간 남편이 돈을 벌고 나는 살림만 할 때도 있었어. 남편이 내가 밖에 나 일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 인간관계 뭐 하려면 잘 하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 가끔씩 있잖아, 한 명씩. 그런 거 싫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옛날에 당신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이러고 막 이랬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살림만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 남편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결혼 생활이 거의 17년인가? 근데 그 남편이 몇 번 이제 직장이 바뀐 적도 이제 초기에 여러 번 있었고 나도 그랬고 서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가방이나 뭐 선물 받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그거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팔아버리니까 남편이 되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막 이러고 막 그랬었어. 근데 나도 뭐지? 그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샤넬이나 난 얘네 구찌가 온 거였구나. 샤넬이나 뭐 이렇게 프라다나 막 기타 등등 막 엄청 막 이렇게 셀린인가 막 명품에 막 이렇게 환장한 여자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아무튼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나왔네. 선물 얘기하다가. 근데 나도 항상 얘기하다가요, 내가 이렇게 토픽을 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내가 선물 얘기하다 갑자기 가방에 꽂힌다든가 뭐에 꽂혔잖아? 그러면은 그냥 계속 그 얘기가 또 길어지는 거야, 디테일하게. 근데 저번에 이제
시어머니 왔을 때 내가 이제 타겟에서 가방을 샀었어. 20불짜리를. 근데 이제 그거 샀는데 그게 이렇게 바느질이 막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나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택시를 탔었나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가는 택시를 왜 탔지? 기억이 안 난다. 우버를 한번 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왜 탔는지 모르겠어.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우버를 탔지? 아무튼 뭐냐, 아버님이 내 옆에 앉았는데 가방을 이렇게 봤나봐. 보더니 가방이 많이 해졌구나 이러더라. 그러더니 내가 나중에 좋은 가방 사줄게 이러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내가 아버님 뭐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냥 이랬지.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남편 누나는 좀 사치스러울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또 남자들이 가방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특히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아는 거 보면 그 누나가 엄청 그런 거 가지고 막 명품 쇼핑을 하고 막 그랬었나 봐. 내가 지금 남편 게임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게임 있을 때 재밌게 했었지. 그래서 내가 그 게임을 팔까 하다가 아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자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싶긴 해. 세팅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총이 있거든요. 게임 총이 있는데 그게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건가? 엑스박스 건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은 Y씨고 엑스박스는 블랙이 아니었나? 멋있는 색깔이야 그 디바이스. 근데 그거 아 역시 계단을 그래도 올라가니까 힘드네. 계단 올라가면서 말을 하려니까 진짜 힘들어. 오 힘들어. 근데요 일단 그래도 공복에 한 시간이라도 운동하려고. 그리고 봐서 이따가 또 한 번 또 운동할지도 몰라. 하루에 공복 전에 한 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우 힘들어. 그 다음에 이따가 또 할까? 하루에 두 번 할까? 두 시간? 왜냐면 저번에 두 시간 걸으니까요 살이 팍팍 빠진 느낌 들더라고. 근데 또 여기 구독자님 중에서 또 어느 분은 내 얘기 계속 듣는지 많은지 난 모르겠지만 나한테 또 그렇지도 몰라. 아니 살을 그렇게 빨리 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노화가 생기면 어떡하려 그러세요. 또 이런 구독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상태가. 아직까지 상태 괜찮아. 아직도 동안이라는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도. 근데 일단은 내가 아예 안 먹으면서 굶으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운동하고 공복 전에 지금 한 시간 운동하고요 집에 가서 삶은 계란 하나 먹어. 그리고 아 물 한 잔 마셔. 삶은 계란 먹어. 그 다음에 현미밥 먹을 거야. 내가 그 현미밥 그거 생쿡에서 나온 거야. 그거 이제 한 개가 밥 한 공기인가 봐. 근데 양은 되게 작아 보인다. 막상 밥 한 공기 담으면요 그게 헬프로 보여. 근데 애니웨이 걔가 330칼로리래. 보통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그게 한 공기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프레셔를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양이 작아 보여. 근데 일단은요 그거랑 밥 먹을 거예요. 아침으로 밥은 무조건 하루에 한 끼는 먹는다고. 요요 생길까봐 무서워서. 지금 내가 어제 사시미를 먹었잖아. 사시미하고 또 스파이시 튀나 샐러드를 먹었어. 그리고 밤에 내가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네버프라이 그 과자를 조금 먹었지. 그리고 어제 삶은 계란은 내가 아우 시끄러워.
까는 거랑 내가 3개 먹었나? 시끄러워서 좀 방해가 되는데 맞아가 되는데 근데 일단 내가 말하는 거 들려요? 시끄러워서 근데 저렇게 트레이닝 한다고 해도 항상 이게 우거져가지고 지저분한 거야. 내가 이거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생겨요. 내가 처음에 애나하임에다가 3배드로 2.5 베스 그거 저기 포클로저로 나와가지고 엄청 싸게 샀어요 그 집을. 근데 그때도 당연히 하나님 구하셨지. 근데 그때 그거 집을 살 때 남편은 한 거 내가 집에서 반대를 해. 아니 뭐 집을 왜 사냐고, 뉴욕에서 집 안 사고 그냥 렌트 살면 되지 이러면서. 근데 내가 아니 돈 있으면 집 사는 거지, 그거 돈이 없으니까 다 집 못 사는 거야. 다 돈 있으면 집 사고 싶어요. 다 드림이 자기의 드림 홈을 갖는 거야 미국에서. 그 기사 못 봤어? 미국에서도 거의 70% 이상이 자기 집을 갖고 싶다고 한다고 이 말을 하면서.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집을 샀는데 에이즈 위주로 사가지고 아주 그냥 형편이 없었죠. 오랫동안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처음으로 홈디포 가서 페인트 사가지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것도 되게 재밌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가끔씩 남편하고 그 얘기하면 남편도 웃음을 짓지. 응? 자기 집 아니면 페인트 칠할 일이 없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다 이거 액센트 페인트 그거 액센트 월 그거 다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페인트도 칠해봤지. 거기서 페인트 스킬이 늘어난 거야. 하도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집에서도 페인트 칠 그래도 웬만큼 잘 해요. 테이핑 잘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나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이제 자기 집이니까 뭐 남편이 전구나 이런 거 잘 그런 거 잘 해 하는데 어찌됐던 그런 것도 이제 사람 안 부르고 비싸니까 하고. 그리고 또 뭐 했지? 우리가 거기에 조그만 이런 미니 가든인 같은 거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잡초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잡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지. 그리고 이게 개미가 또 이렇게 막 있더라고. 그래도 개미 또 죽이려고 또 막 사람 불러야 되고 막 터마이트 그거 컨트롤하는 애들 불러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나 했더니만 여기 이렇게 잡초 같은 게 많잖아. 그래서 애나하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가끔은 정말 나는 생각이 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뭐 내 마음이니까 그치? This is my channel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여기서라도 내 마음대로 안 떠들면 어디서 떠들었나 싶어요. 안 그러면 그냥 벽에다 대고 혼자 떠드는 거야. 아무도 이 세상에 한 명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겠구나. 근데 진짜 오랫동안 저거 한다 트레이닝은. 응? 허리는 진짜 오래 해. 듣기 싫은데 말이지. 지금 시간 다들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겠구나. 그쵸? 아까 자다가 뭐 당연히 똘똘이가 또 6시 반 날 깨웠지. 근데 어제는 미모사를 먹으려다가 안 먹었어. 또 막상 먹으려고 이제 따라놨다? 근데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것만 먹었어.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일어나기 전에요. 그때 공허함이 많이 밀려온다? 그때 공허함이 항상 에브리데이 밀려와. 에브리 모닝 밀려와가지고. 아, 남편이 없지. 나 혼자지.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지. 뭐 이런 거 항상. 그 자동으로 그게 온다? 그러다가 또 옆에 똘똘이가 갑자기 와서 애교를 부려. 그러면 또 잊어버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싫은데 방법이 없어. 만약에 누군가 그래 싫어도 그게 네 팔자지 뭐 어쩌겠어 이러면요, 그래요 지금 이게 내 팔자라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내 마이 팔자가 된 거야. 근데 난 그거는 믿어. 앞으로 나의 마이 팔자가 좋아진다는 건 믿어. 지금은 이러지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자기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나이가 50이 넘어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지. 결혼 생활 같은 것도 아직 못 해봤고. 근데 그래도 나는 17년이란 결혼 생활을 했고 사랑도 많이 받아봤고 결혼 생활을 그래도 내가 했었잖아? 그런 경험을 남들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가졌잖아. 그렇게 또 보면 안 그래요? 그나저나 교회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청년부 애들하고 어울림도 당연히 없고 뭐 어울릴 마음도 없지만 청년부에 20, 30대 여자애들이 많겠지. 나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 옆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나 혼자 있으면 동안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그냥 나는 난데 그 옆에 있으면 내가 확 늙어 보일 거야. 난 그래서 그 옆에 가기가 싫다니까. 근데 다행인 거지. 청년부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또 중장년층은 또 나이가 뭐 60이나 70? 이런 사람들만 많아.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더 많지. 교회 말하는 거야. 솔직히 여기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요? 교회밖에 없는데. 그래서 과연 내가 어디서 누군가 만날 수 있을까? 살짝 두려워. 근데 귀찮아요. 내가 갤러리아 푸드코트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합석해도 될까요? Can I join? 뭐 이러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와도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밥 먹는데 무슨 헌팅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요 내 인생이 뭐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구독자님 중에 또 분명히 그런다. 아니 뭘 그렇게 좋아하시면 되냐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천천히 그냥 가라고. 그냥 자기 그냥 갈 길을 앞으로 나아가세요. 또 뭐 그러겠지 또. I know. 그래도 조바심 생길 수 있다니까. 근데 생기다 마는 거지. 내가 무슨 조바심 24/7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뭐 한 1분 정도 하다가 마는 거지. 내가 지금 1시간을 걸었나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한 43분 정도, 20분 더 걸어야 돼. 근데 저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반대로 갈까. 시끄러운 게 너무 싫더라고. 조용한 걸 원해.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러워하고 너무 싫어. 나는 저런 소리 되게 싫어하고, 치과 소리 싫어하고, 치과도 가야겠네. 그리고 또 그 접시에 포크 막 이렇게 찌익 그어지는 소리 너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오토바이 싫어해요.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진짜 싫어해. 나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어.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에 들어가네. 근데 햇빛이 없으니까 운동할 때는 시원해서 좋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
항상 햇빛 있을 때만 운동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요 슬슬 배가 고파요. 내가 지금 공복에 45분 정도 운동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슬슬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생선도 좀 사다가 구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도 고등어랑 뭐 이런 거 생선 좋아했거든 이면주랑 아이고 그거를 사다가 줄 생각을 못했을까.